오늘 오피셜 이슈토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 최영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왜 엔데믹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마당에 무슨 확진자 수 지금 뭐 3만 7천 명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재유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또 감염 속도는 빠르지만 위험성은 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뭐 얘기가 또 분분합니다. 일단은 방역은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뭐. 방역이 과되는 말 자체가 이제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쵸? 과하면 네. 과할수록 국민들에게 불편은 더 드릴 수 있지만 빠르게 이걸 진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내일 7월 13일 날 네. 중앙대책본부에서 지금 이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과거 예를 보면요. 2021년 12월 달에 7천 명을 돌파했을 때 나온 게 5인 사적 모임 금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9시 시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또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네, 네. 현재 나온 걸로 봐서는 4차 방역에 대한 연령 확대를 하는 것이 일단 기준점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의 격리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거리에서 마스크 안 쓰는 거라든가 또 과거에 우리가 봤던 거리 두기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방역 조치보다는 일단은 접종 그러니까 면역을 좀 더 키우는 방법으로 나가는 그런 대책들이 발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과거보다는 완화된 대책은 아무래도 또 그동안 어려움이 겪었다가 지금 조금 괜찮아지려는 소상공인분들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또 강화돼버리면 또 위축될 수 있고. 네. 진짜로 막 불꽃이 오르는데 거기다 물을 얹어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경기 침체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지금 분위기 때문인지요. 이제 증시에서도 좀 이제 여러 섹터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항공 여행주 진짜 된설이 맞은 것 같아요. 네. 항공주는 지금 유가 문제 때문에 이거 뭐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뭐 부분들이 있고 여행주라는 게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다시 재확산되는 과정을 취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뭐 엔터주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주에서는 조금 더 지금 뭐 실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그런 큰 뭐 이 허들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네.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여행주와 항공주에 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이런 유가도 있지만 사실 가장 타격 주는 건 환율입니다. 결국 달러로 가서 환율, 달러로 그렇죠. 결제하고 달러로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다시 와서 계산하면요. 굉장히 큰 뭐 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환율에 의해서 여행사 항공사의 주가 부진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 말씀하셨지만 강달러 고환율에 유학길 접고 돌아오는 경우도 그럼요. 많다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지금 물가 상승 고유가에 뭐 강달러에 모든 게 지금 악재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 여행주의 어떤 좀 반등의 기미는 당분간 좀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러나 하방 지지선은 조금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매도 얘기가 이제 요새 많이 나오지만 네. 사실 공매도 상위 종목 보면 항공주 여행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공매도의 또 순기능 중에 하나가 하방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숏 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완화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숏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데 외국인 투자 비중들을 굉장히 지금 거기서 공매도를 치는 모습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한 2주 전만 해도 리오프닝 차액 실현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쇼카레 발행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눈에 보여서, 일단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떨어질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낙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여행사 항공주의 그런 경기 회복주의
특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지금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을 또 걱정하는 또 지금 시기가 됐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뭐 확진자 수 좀 줄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런 게 어제 굉장히 잠깐이었던 것 같고 네. 바로 이제 글로벌 약세장에 이제 거기에 영향 받으면서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되어 어려운 지금 상황 가고 있거든요. 좀 섹터별로 조금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 게요. 네, 일단은 유통 쪽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침체는 뭐 100% 유통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통업 지수라든가 이제 골프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 뭐. 네. 그런데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 조금 괜찮다 그러는 게 뭐냐면요. 중국 관련된 것들. 중국은 어쨌든 간에 중국 증시가 지금 나홀로 강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네. 나홀로 강세이다 보니까 지금 이 회복세, 그러니까 중국만이 유일하게 지금 완만한 회복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라든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중국 비중이 높은 경기 민감주라든가 리오프닝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 제일 높아 보이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경기 침체라는 큰 지금 뭐 암초를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런 민감주들이 조금 뭐 약세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거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중국 관련해서는 그나마 좀 견조하다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면세도 아직은 뭐 이렇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거기는 뭐 이제 가면 상반기 이제 하반기로 네. 가면 갈수록 뭐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벤트성의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올라와 줄 것 같고요. 그런 상승세를 같이 몰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의 사실 이제 종착역이 같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은 그런 지금 구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음식료주는 또 어떨까요? 지금 또 편의점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는 느낌도 있지만 전반적인 식음료 쪽에서는 아직도 마찬가지로 약세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 식음료주는 지금 뭐 가격 상승에 지금 일단 이 상승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 지금 반짝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계절적인 요인입니다고는 그러나 다시 이렇게 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식음료도 사실 뭐 경기 민감주로서의 네. 어떤 계절성을 제외한다면은 올라가면 더 올라갔어야 되죠. 그래서 소비 여력이 아직은 이런 부분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네. 조금 뭐 어떤 뭐 박스권에 갇혔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부분들이 식음료고요. 근데 식음료는요 지금 뭐 워낙 우리나라는 이 수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가격 상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으로는 좋아질 수가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 이것들이 어떻게 상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 곡물가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 인상 한참 될 때 식음료 이제 판가 반영해서 네. 라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밀가루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또 최근에는 곡물가 조금 이제 내려앉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네. 이런 지금 음료주들 실적들이 조금은 그 부분이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곡물가에 대해서는 일단 에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2년이 연속이 됩니다. 한번 수확을 놓치거나 네. 한번 파종을 놓치면 그 2년간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게 식음료 쪽이고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이런 올라간 가격을 가격에 전가해서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냐, 즉 가격 결정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가격 결정력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시장 비중의 1등, 2등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또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양시장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나마 그래도 상승력이 있는 쪽이 진단키트, 제약, 원숭이 두창 이렇습니다. 자, 진단키트 쪽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지금 뭐 굉장히 재확산에 따라서 네.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 그 2020년하고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쭉 갈 수는 없고요. 한시적인 반등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네. 게
지금 다시 이제 팬데믹 기조로 가야지만 이게 다시 일단 제약 뭐 백신 제약 그다음에 진단 키트 쪽으로 가는데요. 네, 네. 그게 상승할 수 있는데 일단 팬데믹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정부하고 뭐 사실 대규모 천억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실적이 팡팡 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분한 재고들 마스크를 비용해서 충분한 재고들을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에는 뭐 전문가들이 다 이러한 엔데믹 전환에 따른 수요 뭐 부분들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다른 점이지만 현재 바이오주가 이렇게 뛰는 거는 갑작스러운 더블링에서 시작을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많은 경기 아니까 이 제약에 대한 네. 또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정부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게 이제 반응을 할 텐데 근데 재미난 것은 뭐 전문가들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제약 바이오주가 아니 경기 민감 방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네. 그래 뭐 나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여기처럼 환율 부담 뭐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 그다음에 원재료비 부담이 이렇게 적은 업종이 별로 없답니다. 20% 정도만 그 정도만 전체 비용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투자하시는 것은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내일 정부 대책 발표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여기에 대한 영향들이 뭐 오롯이 여러분 이 포트폴리오에 녹여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텐백효과라고 뭐 10배 수익 얘기하는 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요. 네, 뭐 특정 종목인 시젠 같은 경우는 뭐 진짜로 10배 올랐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좀 530% 뭐 수익률 따지고 그랬지만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뭐 보시면은 40%대, 45%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간 데를 보시면요. 자체 개발한 것들을 지금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 경구용 치료제라든가 뭐 등등.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더 편하게 면역과 방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많이 보유한 현금을 어디다 썼느냐가 지금부터 실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개발했다든가 M&A를 했다든가 뭐 등등 특히 좀 SD 바이오센서 같은 데 M&A를 지금 잘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등등을 이제 어떻게 순현금을 갖고서 그걸 잘 쓰느냐 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바이오 제약의 뭐 소위 말하는 옥석을 가르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